네,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2019년 7월 15일, 개축일, 그때 월요일이죠. 주말이 지났습니다. 모두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제 버스데이가 바로 이 개축일이래요. 아, 참, 세월 빠르네요. 네. 금방금방 이렇게 또 생일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와, 정말 시간은 유수 같습니다. 아, 주말 동안 뭐 하는 거 없이 시간이 훅훅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정도 느낄 정도인데 다른 분들은 얼마나 바쁘실까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한건 아니죠. 일요일 저녁에 저는 이걸 지금 올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월요일날 저녁에 아마 이거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미리 보시는 건 아닐 거고 아마 하루 지나서 보실 것 같아요. 제가 동영상 올리고 나면. 일간 모르시는 분들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 아래쪽에 일간 찾는 방법, 그리고 만세럭 읽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링크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따라오세요.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가끔 댓글 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어저께 새벽이었나? 누가 본인 일간 도저히 모르겠다고 유튜브에 댓글을 주셨는데, 제가 달았거든요? 정말 열심히 달았어요. 근데 계속 오류가 나서 다시 새로 고침해 보니까 댓글이 지워져 있는 거예요. 좀 상처받았어요. 저 정말 열심히 달았는데 이렇게 일간 찾는 거고 본인의 일간은 무슨 월에 태어난 뭐입니다 이렇게 딱 달아들었는데 댓글 사라졌어요. 댓글이 사라져도요 저한테 알림은 남아 있어요. 누가 달았고 어떤 댓글이었는지 그게 알림으로 떠서 기록이 남거든요. 그래서 크게 그간 거 아니면 댓글 지우지 마세요. 댓글 지우지 마세요. 왜 지워요, 그거. 댓글을 올리기 전에 한번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올리시던지요. 그거 지우면 달아준 저는 뭐가 됩니까? 자, 어쨌든 시작할게요. 오늘은 기해년의 신미월의 개축일입니다. 네, 편인과 편관이 계수 입장에서 천간으로 지금 떴죠. 그리고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지만 미월입니다. 아직 뜨거운 미월이고 이 미월에는 갑목도 물론 가라앉고요. 이게 그 미월이라고 하는 건 개수도 가라앉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개수가 가라앉는 거죠. 운 자체가. 제가 묘라고 적어놨죠. 예, 임묘지예요. 물론 축도 이제 축에서도 가라앉는 글자가 있죠. 뭐 정화라던가. 정화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불이 가라앉는다는 거고. 기토도 사실은 가라앉죠. 여기 축에서 가라앉죠. 예, 경금도 가라앉죠. 예, 경금도 가라앉죠, 사실은. 축이 임묘지죠. 예, 임묘지가 두 개나 떴는데 둘이서 지금 싸우죠. 그러면 오늘이 안 좋은 날이냐? 그건 아니에요. 예, 항상 그렇듯이. 시간만 빼고 말씀드릴 뿐이지, 이 시간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흘러가죠. 자시, 축시, 인시, 이렇게 쭉쭉쭉쭉 흘러가죠. 없는 글자도 이제는 좀, 볼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만세럭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분들도 많고요. 아무래도 임묘지가 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나쁜 건 아니에요, 절대로. 오히려 더 좋아요. 저는 이거 좋게 봐요. 이게 충하한 게 차라리 좋거든요. 갑목 보겠습니다. 갑목 분들. 시기적으로는 어때요? 이게 미월이 저는 좋다고 그랬죠? 갑목분들도 오히려. 정체되어 있거든요, 사실 갑목분들은. 예, 그런데 돈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밭갈이를 해줘요. 돈 들어올 수 있는 일들이 자꾸 생기고, 회사에서 업무 능력은 조금 떨어집니다. 승진 노리시는 분들은 좀 주춤할 수 있어요. 월요일은 갑목분들은 어떤 날이냐? 오늘 뭔가 들어오는 계약들 있잖아요. 좀 허황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계약들이 막 뭔가 될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갑목분들한테 오늘 들어오는 어떤 일적인 그 계약건들 이런 것들은 캔슬이 된다거나 미뤄질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사실 오늘은 좀 너무 바라지 마시고요. 계약적인 부분에서 자 이제 을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을목분들은 지금 시기가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금전적으로 좀 막힘이 있고요. 근데 이제
앞날만 보고 가시는 거예요. 앞에 어떤 준비 중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앞날만 보고 지금 가시는 시기인데,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 손을 댄다거나 아니면 보험성 사업이라고 그러죠. 어떤 뭐 담보라든가 이런 그 사업 쪽으로 본인이 지인한테 알아본다거나 손을 대려고 하는 날이에요. 근데 생각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본인들의 금전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금전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주식 같은 건 특히나 더. 자, 병화분들 할게요. 병화분들은요, 시기적으로 지금 본인보다는 본인의 자식이 새로운 일을 하려고 지금 방향을 트는 중이고, 식구들이 본인한테 힘이 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 월요일은요, 나보다는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자식의 일이 뭔가 본격적으로 좀 이제 오릅니다. 본격적인 궤도에, 본무대에 오르는 거예요. 응원 많이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정화분들 볼까요? 정화분들은 시기적으로 미월이 조금 주춤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앞에서도. 시기적으로는 좀 막히고, 생각만큼 잘안 풀려요. 그리고 월요일 조심하셔야 되세요. 오늘 심한 석감은 아닌데요. 좀 눈치를 볼수 있어요, 회사에서. 왜냐하면 본인이 안 하던 실수를 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보안 문제가 걸릴 수도 있고요. 큰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요. 보안은 좀 심각하죠. 보안 문제 걸리시게 되면. 조심해야 돼요. 문서 파쇄 같은 거할 때도 한두 번씩 한번더 확인하시고요. 예사로 팩스 같은 거 잘못 보내지 마시고요. 메일 같은 것도 보낼 때 엉뚱한 사람한테 보내지 않도록. 대표님한테 이름 비슷한 직원한테 보내야 되는데 대표님 첨부로 해서 이상하게 보낸다거나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고 정신줄 놓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이 잘안 돼요. 정화분들은. 힘내시길 바랍니다. 정신이 지금 딴 데가 있어요. 자, 월요일 볼까요? 월요일 토 일간들은 지금 시기적으로 제가 피드백 받은 얘기 좀 맞나 봐요. 주변에 인맥이 일단 바뀌는 시기거든요. 시기 자체가. 그래서 외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본인의 어떤 그 고독함 때문에 일적인 능력은 좀 올라가요. 그리고 오늘 좀 기뻐하셔야 되는 게 무토 분들은 월요일 날 금전운이 좋습니다. 적금이라든가 청약 계좌라든가 이렇게 금전운이 좋다고 해서 로또 걸린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윳돈이 좀 있어서 본인이 과일을 좀 사온다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식사를 대접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계좌를 만드는 제가 볼 때는 뭔가 쓰는 것보다는요. 돈이 여윳돈이 생기니까 내가 모으는 일 쪽으로 이게 인연이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축토가 걸리게 되면은 뭔가를 이제 모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모으실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기토분들 할게요. 기토분들. 기토분들은 시기적으로는 가족이 뭔가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하고 뭐 이사를 알아보신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터닝포인트들이 좀 보이죠. 가족분들에게. 그리고 시기적으로 내가 입방아에 오를 수 있어요. 그게 좋은 쪽이면 다행인데요. 좀 시기를 살 수가 있어요. 안 좋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사람들에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질투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그거는 내가 맞대응하시면 안 좋아요. 진짜 나한테 돌아와요, 그거. 그냥 무시하시던지 일일이 맞대응하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지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남이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나갑니다. 월요일은 오늘 하루는 돈을 써도 정말 적게 쓰실 것 같고요. 지출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쓴다고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똑같은 돈이나 아니면 더한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 썼어요. 근데 10만 원이 들어와요. 정말 거짓말처럼. 수중으로 돈이 들어와서 쌓인다는 말이에요. 외부에서 후원금이나 기부금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5만 원을 가서 어디서 빵을 샀어요. 5만 원어치나 케이크랑 빵이랑 막 샀어요. 근데 그게 쿠폰으로 들어와요. 다른 사람들이 쓰라고. 경품 같은 거 당첨될 수도 있고요. 주변에서 들어옵니다. 쓴 만큼 들어와요. 자, 이제 경금할게요. 경금 분들은 시기적으로 내가 많이 베푼다 그랬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일보다는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기부를 하고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는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이 싸우는 또 시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좀 편하진 않은데 월요일 하루는 또 어떻게 들어가냐면 월요일은 오늘 저축운들이 좀 많아요. 이게 축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경금분들은 오늘 돈을 안 쓰고 모아서 다른 분한테
모아놓으라고 저금통 형태로 준다거나 아니면 뭐 페이 형태로 전송을 하신다거나 어쨌든 모아서 저축을 하세요. 다음에 어떤 일을 위해서 여행을 가려고 여행 자금으로 넣으신다거나 아니면 캐시로 전환을 해서 뭐 저축을 하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저축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싱금분들 보겠습니다. 싱금분들은 시기적으로는 포장을 좀 많이 하신다 그랬죠. 본인의 일적으로. 그리고 내 일을 도와주러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죄송해요. 그러고 그래요. 그리고 월요일은 본인의 어떤 그 하시는 일, 직장 일도 있지만 투잡하시는 신근무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특히 올해. 본인의 사업이 어느 정도 컸어요. 그걸 눈으로 확인하게 되세요. 저처럼 유튜브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다른 쪽에서 어떤 매장 형태로 사업을 키우시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요. 수치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내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는 오픈 안 하셔도 있지만, 본인만이 아시겠죠? 자, 임수분들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시기적으로는 자식이 좀잘 나가는 시기죠. 그리고 학업이라든가 사업하는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매출이 좀 올라오는 괜찮은 시기예요. 그리고 월요일은 또 어떠냐? 월요일은 본인의 일을 도와주려고 주변의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힘을 보태주려고 뭔가를 보내주거나 힘을 보태주러 오십니다. 그게 든든한 날이 됩니다. 그렇게 약조를 하시거나, 뭐, 어떤 날뭘 도와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메신저가 오고 가거나, 어쨌든 그런 통보를 받게 돼요.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굉장히 든든하죠. 장소를 대여를 해주겠다, 뭐 금전적인 방법을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사람의 고용을 어떤 형식으로 도와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든든한 하루가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 차례라서 늘 미안한 우리 개수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시기적으로 요즘 좀 많이 힘드셨죠? 본인 일하는 사업 터전에서, 작업장에서 뭔가 좀 많이 항상 좀 손해를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기회를 하나만 쳐다보시면서 가시고 있는 부분인데 개수분들은 요즘 많이 힘드셨잖아요. 근데 월요일은 오늘 좋은 것보다는 또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조심해야 될 부분, 얘기를 먼저 꺼내야 될것 같아요. 개수분들은 가족이라든가 나 말고요.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자식이나 내 남편 이런 내 주변 사람들이 쓸데없는 정말 진짜 만고 쓸데없는 그런 구설에 휘말릴 수가 있는 날이에요. 속상해요. 내 귀에 그 말이 전달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구설이. 그래서 좀 조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전체 일간에 대해서 진행을 해봤고요. 띠별 운세 왜안 올라오냐고 또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매일매일 그 띠별 운세를 한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진짜 다른 게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 제가 몰아서 올릴 거거든요. 아마 화요일이나 월요일 이렇게 찍어가지고 수요일 날 게시를 할 수도 있어요. 웬만하면은 만들어서 바로바로 올리려고 하긴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좀 제가 힘들어요. 그때그때 하고 또 수정하고 또 링크 또 걸어서 또 카페나 이런 데또 알림을 또 걸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수요일에 맞춰서 올릴게요, 제가. 그래서 매주 수요일을 운세 업로드 하는 날로 정하려고 합니다. 월간 운세로 올리던 지금처럼 띠별, 연도별 운세로 올리든지 몰아서 그냥 제가 올릴게요. 예, 매일매일 그냥 준비된 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하지만 일간별 운세는 요거는 약속드렸듯이 매일매일 밤이나 늦어도 아침에 꼭 올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7월 15일 저처럼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예. 자책 축하. 감사합니다. 예,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